대구 경북 지역 인구 유출이 최근 1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에서는 577명의 인구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지난 2011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 동안 순유출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대구도 지난해 20대 6천여 명을 포함한 12,940명이 순유출돼 지난 2005년부터 11년째 인구 순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